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광입니다. 자, 제가 오늘 비교할 제품은 바로 스펀지 여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스펀지 여과기 끝판왕, 국민 여과기라 불리는 쇼핑몰에서 9,800원에 구입한 고가형 모델 테트라 트윈 브릴란트 모델입니다. 뒤에 설명이 전부 일본어로 적혀있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다음 6,800원에 구입한 중가형 모델 아쿠아테크 SP-M1입니다. 매뉴얼이 전부 한국어로 적혀있습니다. 국산 제품입니다. 다음 요즘 가성비 갑이라 불리는 1990원에 구입한 저가형 모델 카누사의 XY2822 모델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먼저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쿠아테크 모델 1개면 카누 모델 3개를 살 수 있고, 테트라 모델 1개 가격이면 카누 모델 5개를 살 수 있습니다. 대략 크기 차이는 이 정도 됩니다. 그럼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테트라 트윈 브릴란트 쌍기 아쿠아테크 SP-M1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누의 XY2822 모델입니다. 스펀지 필터 카트리지 비교입니다. 카누 XY2822 모델이 가장 기네요. 흡착 고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쿠아테크 테트라 모델은 어항과 분리하기 쉽게 돌출 고무가 있는데 카누 모델은 없네요. 다음 가장 중요한 스펀지 필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망암 처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트라 모델입니다. 잔털이 나와 있듯이 약간 거친 듯이 망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쿠아테크 모델입니다. 테트라 모델에 비해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카누 XY2822 모델입니다. 아쿠아테크 모델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펀지 필터 탄력 및 보건력 비교해 보겠습니다. 밀도는 테트라와 카누 모델이 비슷한 느낌이고 아쿠아테크 모델이 가장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스펀지 필터의 기공은 너무 작아서 거의 다 비슷해 보입니다. 테트라 모델 47g, 아쿠아테크 46g, 카누 모델 68g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과력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기포기에 연결한 후 네이처팜에 리오 판타나를 물에 풀고 분질을 만든 후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포기에 스펀지 여과기를 연결한 후에 기포기를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카누 XY2822 모델, 아쿠아테크 SP-M1, 테트라 트윈 브릴란트,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세요? 제 눈엔 아주 미세하게 카누 모델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하루가 지난 후에 스펀지 여과기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Y2822 모델은 검정색이라서 청바지를 처음 빨 때처럼 검은 물감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새 모델 다 상태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저가형, 중가형, 고가형 스펀지 여과기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다음에 스펀지 여과기를 산다면 어떤 모델을 살지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정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스펀지 여과기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